왓썹으로 기똥찬 똥차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케이스고요. 아이스킨에서 출시한 샤크 매트라는 무광 케이스입니다. 브로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폰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장면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. 네. 남자라면 간혹 후방주의 사진도 볼 때가 있고 뭐 문자 같은 거, 카톡 내용 같은 거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사생활 보호필름도 가져왔습니다.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이고요. 일단 칼을 이용해서 언박싱부터 해봅시다. 네, 나름 불투명하지만 투명해서 속이 보이기 때문에 네, 뭔가 시스루처럼 속살이 보입니다. 예쁜 사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. 네,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. 화이트 색상도 뜯어볼게요. 원래 이렇게 무식하게 뜯어야 되나? 하여튼 자, 화이트 색상 얘도 마찬가지로 속이 보여요. 시스루. 네.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뒷면은 딱딱한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이고요. 내구성은 이 TPU 소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측면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TPU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. 꽤 고급스러운 케이스들은 이렇게 소재를 두 개를 쓴다는 거. 일단 제가 쓰고 있는 투명 케이스를 이렇게 제거하고요.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또 폰이 더러우니까 한번 닦아줘야겠죠. 화이트 소재. TPU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손쉽게 들어가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또 빼고 꼽는 게 생각보다 빡빡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. 손상이 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. 근데 이런 TPU 소재로 마감을 하면 넣고 빼기가 굉장히 편합니다. 디자인부터 보시면 이 뒤쪽에 애플이 보이죠? 그리고 색상도 은은하게 보여요. 아이폰 그 특유의 색감을 훼손한다기보다 살짝살짝 감춰놓는 느낌,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핏감은 상당히 뛰어납니다. 뭐 만듦새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스위치도 굉장히 잘 부드럽게 눌리고요. 이쪽도 캡쳐도 해버렸네. 진동 이쪽도 쉽게 손가락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두께가 엄청 얇은 케이스는 아니에요. 두께감은 살짝 있지만 그립감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케이스를 착용하기 전보다는 그립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. 카메라 높이보다 살짝 더 케이스가 높아서 뭐 이렇게 편하게 던져두기에 좋습니다. 그럼 뭐 블랙도 한번 착용해 볼게요. 개인적으로 이런 그린 색상에는 화이트가 예쁜 것 같긴 해요. 색깔이 좀 은은하게 원래 파스텔 톤이지만 더 파스텔 톤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한번 블랙을 착용해 봅시다. 확실히 색감은 많이 톤 다운되죠. 그리고 이 무광 소재의 장점은 지문에 뛰어납니다. 뭐 기름이 묻으면 약간 티가 나긴 하지만 지문 자체가 잘 묻어나진 않아요. 이런 유광 소재는 보시는 것처럼 지문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죠. 근데 이 무광은 지문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. 그리고 이 투명 케이스의 단점, 이 갈변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뺄 때는 여기 카메라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면 빠집니다. 화이트가 예쁘죠? 저는 화이트를 끼워둘게요. 자. 매트하고 색감도 잘 보이고 스위치도 잘 눌리고 스위치에 이렇게 투톤으로 뭔가 블랙으로 포인트를 준 건 잘한 것 같아요. 네. 더 예쁜 것 같습니다. 케이스의 무게는 한 35g 정도 됩니다. 얇은 케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스마트폰을 강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. 그리고 또 후방주의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필요한 사생활 보호 필름을 한번 부착해 볼게요. 구성품은 알코올, 솜이라든지 뭐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가 존재합니다. 액정을 깨끗하게 닦아주고요.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. 그리고 먼지 같은 게 있으면 먼지 같은 게 있나? 요렇게 먼지가 많네. 자, 그런 다음에 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. 붙이는 방식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뜯어낸 다음에 부착을 합니다. 헐, 황당하지만 잘 붙고 있고요.
내부에 들어간 공기 같은 건 차차 빠지게 돼 있어요. 어쨌든 잘 붙었고요.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정면에서는 선명해야 되는 게 포인트죠. 매우 선명하게 보입니다, 화면이. 근데 약간만 틀면 안 보이죠. 살짝만 틀면 안 보여요. 주변에 조금 제 폰을 보면 안 된다,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필름입니다. 지금 화면이 켜져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돌리면 아주 잘 보이죠. 수음부라든지 페이스 아이디 카메라 부분이 잘 뚫려 있어서 기능 저하가 생긴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리고 터치감도 상당히 뛰어납니다. 보시는 것처럼 터치를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제가 그래도 한번 타자를 쳐볼게요. 빠르게 안녕하세요. 자, 쳤습니다. 뭐 오타가 나진 않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보호필름은 이 라운드 처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따라서 고급 제품으로 나뉩니다. 아이스킨의 보호필름은 상당히 곡면 처리를 잘 했어요. 뒤로 가기 한다든지 앞으로 가기 할 때 거슬리는 부위가 잘 없습니다. 여기까지 똥손으로 한번 보호필름도 붙여보고요. 이 케이스를 리뷰해봤습니다. 매트한 소재에 무광의 케이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전면 보호필름도 잠깐 동안 사용했지만 사생활 보호, 후방주의 컨텐츠를 소비할 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지하철에서 눈치 안 보고 보셔도 됩니다, 브로들.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똥바. 근데 흰색이 좋은 것 같아요. 흰색이.